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?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.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. 법무부 장관은. 나경원 후보가 네. 한동훈 후보를 막 무시해요. 아니 법무부 장관 하면서 네가 한 게 뭐 있냐.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지 못하고 외화내빈이다. 국기문란 사건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. 서해 공무원 비습 사건이라든지 감사원은 밝혔는데요. 법무부는 한 일이 없습니다.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다 추천하고 임명하지 않습니까? 검사들 배치하는 거 다 법무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? 주요 사건 제대로 안 된다면 인사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저는 법무장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든지 아무런 책임이 없다.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선대위원장으로 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동훈이 갑자기 쫙 듣고 있더니 네. 캐비넷이 떠오른 거야. 아. 공소권 취소 너 전화했었지. 이게 딱 떠오르니까 네. 신났지. 네. 그래서 딱 오니까 한동훈 후보가 다 받아칩니다. 네. 혹시 그때 공소권을 취소해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? 그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. 아, 네.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?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.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. 법무부 장관은. 그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? 0.23초 간격으로 좌우로 따닥따닥 따닥 움직입니다. 제가 그럴 수